오오오와 약간 옛날 방파도 오늘 내 좋아야지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예전에 심영섭 하우스라고 엄청난 방에 방문했던 기억 나십니까? 2편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그 심영섭님이 오늘 또 엄청난 디오라마를 가지고 이상원 TV를 직접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스타크 인더스트리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 심형섭입니다. 받자마자 제 스튜디오로 가지고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 요거를 또 본인이 직접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감독이고 감독 아니고 물주. 물주라고 하면 투자자. 아, 저희 와이프가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몽상가 정도. 네. 실질적으로 저희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있어서 같이 왔습니다. 오늘 이 디오라마를 가지고 오시면서 제작자분이 직접 들고 와주셨어요.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가까이 오십시오. 어색해라.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현석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석입니다. 성은 일부러 빼신 건가요? 네, 정확한 제 닉네임을 부르시려면 형석님님 이렇게 부르셔야 정확합니다. 네. 디오라마를 전문적으로 만드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업은 따로 있는데 취미 활동을 같이 하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같이 합을 맞춰서 예쁘게 꾸며보고자. 전에 심형섭 하우스에서 디오라마들 있잖아요. 우리가 놀랐던 그런 타이탄 전투 디오라마든지 와칸다고 디오라마들을 베이스를 제작해 주신 분이 바로 형섭님님. 현섭님님. 아, 현석님님. 네, 맞습니다. 형섭, 현석. 전에 보여드렸었던 아이언맨2에 나왔던 모나코 경기장 디오라마를 그때는 약간 어떻게 보면 프로토타입이다. 흉내만 냈다는데 지금은 거의 99% 재현을 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99%는 아니고 30% 정도 조금 남아있는데. 그럼 지금 70% 정도 완성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가시고 100% 되면 다시 오세요. 저는 100%. 자, 여러분들 너무 기대하고 계시니까 디오라마의 주인과 제작자님을 함께 모시고 디테일한 디오라마 만나러 가보시죠. 가시죠. 가시죠. 와, 너무 멋있습니다. 지금 본인도 처음 보시는 거예요? 아, 오늘 처음 봤어요, 저도. 느낌이 어떠세요? 긴 시간을 기다렸는데 너무 행복한데. 요거 만드셨을 때 힘든 점이나 이런 거는 없으셨습니까? 디오라마 하면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게 장치 공간이 크기. 오픈된 공간에 있으면 마음대로 크게 만드는데요. 그렇죠. 장식장이 항상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위에 펜스도 보시면 기역자로 꺾어진 부분까지 다 제작이 된 건데. 아, 장식장이 안 들어가서 다시 자르고, 잘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부서진 것처럼 걸쳐놓고. 아니, 이걸 자르지 말고 그냥 이상훈 TV에 기증을 해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줬어야죠. 저도 뭐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상훈님이 좋은 가격에 매입을 해주신다면. 아, 또 이거 사야 되는 거구나. 이게 왜 자르게 됐냐면 제가 장식장을 하나 더 짰는데 높이가 달라요. 아니, 높이 조정 안 되는 거예요? 이 디오라마를 넣기 위해서는 안정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스태츄형으로. 스태츄형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 베이스 이거 소니 소인 이거 뒷광고입니까 이거? 여보,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실제로 이거 아이패드 이거 그럼 소니 거예요? 아니, 아닙니다. 이거 국산 메이드 인. 아, 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는 뭡니까? 아, 그냥 약간 좀 저렴하게 액정을 좀 넣으신 거군요. 이것도 사실 말이 많았던 게 아예 영화를 잘 모르거나 마블에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보면은 이게 무슨 장면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거를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 영화 장면을 틀어놓는 게. 아, 그럼 여기에 지금 영화 장면 나와요? 네, 나옵니다. 만드실 때 에피소드는 따로 없으신가요? 여기 보면 이제 트리뷴이라고 써 있는데 트리뷴. 영화에서는 이게 확 지나가서 계속 돌려보면서 도대체 이건 뭘까 검색을 해봤더니 오페라하우스 이런데 강단 별거 아니지만 요 트리뷴 뜻 때문에 뭐 1시간 2시간을 또 검색하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거는 고기 굽는 고기판인가요? 알미늄 메쉬 철망. 단점이 뭐냐면 접착이 잘 안 돼요. 세게 힘을 주면 그냥 다 뜯어져 버립니다. 이 바닥 쪽을 보면 이렇게 스크래치 난 부분들도 다 표현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클리어 버전으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만드신 게 자동차 그게 아니라 채찍질을 하는데 도로에 자국이 남아요. 그 자국들을 고증에 맞춰서 적당히 더럽혀 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제가 요청해드렸던 게 여기가 흰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있어요. 위플래시가 문을 열고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흰색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현성님이 살짝 열려있어요, 여기가. 오. 네.
너무 멋있고요. 또 이 자동차를 안 볼 수가 없겠습니다. 토니의 자동차를 부시는 그 장면을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영화랑 굉장히 비슷해요. 요거는 하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빨간색 RC카를 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도색을 다시 했고요. 영화 많이 보신 분들은 차가 뒤집혀 있는 걸 아실 거예요. 데칼에 쓰인 공이 뒤집기엔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작을 할 때 차는 그냥 이렇게 불난 상태로 또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게 주유구도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요? 네네. 데칼로 만드셨네. 데칼로. 데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 날개는 두 번 칠했어요. 흰색으로 돼 있었는데 또 영화를 돌려보니까 신파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디테일을 강조하는데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네. 메인에 있는 토니 스타크가 마크 5 수트를 입고 있는 모습인데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요거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토니 같은 경우에는 고증을 포기하기 힘든 게 내부 기믹이 있는데 순정을 잘라서 붙이면 내부 기믹이 표현이 좀 어려워요. 상훈 TV에 나가니까 또 이제 하드코어한 분들이 연락이 와서 같이 힘을 모아보자 이래가지고 제작 중이에요. 머리는 사실 핫토이나 그렇죠. 요쪽의 헤드랑은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토니가 되게 놀란 표정으로 수트를 입는 거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표정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구해서 젊은 토니로 칠을 다시 한 다음에 부스스한 머리를 했는데 지금 약간 많이 눌리긴 했는데 일단은 위플래시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좀 달라요. 식모를 한 건가요? 식모를 했고 사실 위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고증을 많이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LED가 노란색이거든요. 어? 제가 잠깐만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펙트 파츠는 노란색인데 봤을 네. 때는 이 선에 따로 불이 아 네네네 네. 뒤에도 투명으로 돼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바꿨어요, 노란색으로. 바지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건 아닌데 상훈님 거랑 색깔이 왜 다른지 모르겠는데 약간 미스터리입니다. 저도 사실 순정이거든요. 원래 고증은 저게 맞는 거예요. 네, 원래 고증은 주황색이어서 색깔이 다른 이유 아시는 분은 좀 댓글 좀 남겨주시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약간 보고 둘 다 이거 네. 중고로 샀거든요. 저도 중고로 샀어요. 네. 헤드는 뭐 그럼 페인팅 안 하셨어요? 이 시기에 나온 제품들은 너무 잘 나와서 이안 방코는 흰색이 들어간 긴 머리가 치명적인 매력이다 보니까 아 좋습니다. 이게 사실 지 방에 그냥 전시할 건데 모신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마블뽕 아직도 안 빠졌죠? 항상 뽕이 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마블뽕 키우시길 바라겠고요. 피규어 얘기를 계속 해보면 지금 다 식모 작업하셨는데 해피 요것만 식모가 아니네요? 해피는 사실 핫토이에서 한번 나와줄 법한데 안 나와요. 헤드 조형 같은 경우에도 장터에서 우연히 구하게 된 헤드인데 털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병풍용으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뭐 최선을 다하신 거고 페퍼도 사실 좀 다릅니다. 남들은 성공한 커스텀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한 커스텀이라고 왜요?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뻐서요. 고증상보다 너무 이쁘게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던 게 전 세계를 뒤져서 여성 캐릭터만 하는 작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핫토이 순정에다가 얼굴만 리페인팅을 하고 머리만 이렇게 묶어준 거거든요. 머리도 식모 그대로예요? 잘 안 묶여가지고 그냥 다시 심었어요. 아 머리 다시 심었고 너무 오래되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예 조형모처럼 고정을 해주셨어요. 지금 저 순정 있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더 못생겼으니까 이게 고증에 맞는 것 같은데요. 머리만 하시기지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잘 나올 줄은 몰랐어요. 사실 여기도 땡땡이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데 제작까지는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닌가 해서 저보다 돈 안 받았어요. 일단은 롤스로이스 앞에를 전체적으로 3D 프린터로 뽑기로 했어요. 자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여기서 가장 또 궁금한 점은 네. 베이스 만드는 데는 금액이 얼마나 들지가 좀 궁금합니다. 요거는 대략 얼마 정도 들까요? 요거 나는 돈을 안 받았는데 그냥 다른 그렇지. 사람들이 다케 한 3개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다이캐스트 3개 정도로 네. 그러면은 요런 커스텀들은 데칼도 혼자 하셨다가 맡기셨다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시겠어요? 데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돈이 들진 않았어요. 왔다 갔다 한 시간 아니, 교통비는 뺍시다. 교통비요? 네, 교통비나 이런 것까지 시간까지 와이프 왔기 때문에 아니 안 데려가지고 왜 데려가가지고 그렇게 힘들겠어요? 아, 저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네. 이 멋있는 디오라마의 활용점정 불을 한번 밝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 켜는 거 한번 보셨나요? 아니요 잘 못 봤어요. 사진으로만 그 영 저기로만 보고 네, 저도 사진으로, 실물로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오오오와 아 지금 여기 보시면 전광판에 아이언맨 2 영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 지금 폭파되는 느낌. 아 이렇게 불이 번쩍번쩍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고증을 통한 위플래시의 채찍 이 뒷부분까지도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순정이랑은 확실히 좀 차이가 좀 있긴 있네요. 멋있고요. 여기에 가장 큰 포인트가 차체가 날아가 있잖아요. 여기도 LED로 해가지고 약간 뜨겁게 불이 지금 나 있는 듯한 느낌 요거를 지금 표현을 해줬습니다.
와, 불 끄니까 더 불난 것 같아요, 여기. 와,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모습은. 와, 영화 고증이랑 진짜 똑같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와, 이거를 LED 커스텀 작업하시느라고 진짜 고생하셨네요. 요거는 어떻게 작업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차 자르는 거는 뭐 그라인더로 잘랐고요. 제가 이제 하는 직업이 건축 모형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용하는 칩 LED 전문가용을 사서 가까이 붙이면 이렇게 LED가 보여서 이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렇게는 지금 네. 보면 LED가 보이는데요. 이제 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고 이쪽은 이제 약간 멀리 간격을 두면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이렇게 보이고 밑에도 보시면 센서를 달아서 이게 속도가 이제 조절이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이거 제가 속도를 빨리 해서 뭔가 잘려서 이렇게 막 부르르 떨리는 것 같은 이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요거도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간단하게 예, 해주세요? 요거는 뭐 그냥 다 자동차 튜닝할 때 쓰시는 그 모듈을 삽입을 해서요. 속도 조절이 가능하죠. 요 LED도 진짜 번개치는 것 같습니다. 요거 이건 제가 한 건 아닌데 EL 와이어라고 다른 분들은 이제 파란색이 이쁘거든요.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고자님께서 또 고증에 맞춰서 노란색으로 네. 아 진짜 너무 어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아 가슴 라이트 아 그것도 그것까지 아, 또 가슴 불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더 멋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엄청난 디오라마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아, 아이언맨2 또 보고 싶네요. 야,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우리 형사님부터.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계속 공장처럼 쉬지 않고 커스텀을 하고 있어요. 이상훈 TV에서 또 제가 한 커스텀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은 또 소개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송 나가고 네. 심형섭 하우스 방문하고 싶다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주 오픈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 와이프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성님님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 어떠십니까? 또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저야 뭐 아, 그냥 따로 저 없으시구나. 그냥 오늘 불러서 왔는데 갑자기 그냥 오늘 설명 좀 같이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투입이 되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저는 그냥 사우님 뵌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아니 진짜 너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디오라마의 세계에 빠지게 되면 네. 그때 좀 제가 신세 좀 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